네, 안녕하세요. 레플카놈TV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푸마킹 제품입니다. 푸마킹 제품인데 물론 뭐 옛날 제품은 아니고 가장 최근에 발매되었던 킹 플래티늄이죠. 킹 플래티늄이고 여기에 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이 박스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Return of the K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제품의 실제 축구화는 요 모델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축구화들이 그 푸마에서 나온 킹 모델의 80년대 90년대 정도, 주로 이제 90년대긴 해요. 90년대 제품들인데 뭐 제품을 보시면 거의 비슷해 보이시죠? 거의 뭐 똑같, 대부분 뭐 킹의 탑이라고 나왔던 FG 모델들은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인데 보시기에는 지금 이 제품들을 보시면 다 똑같아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 실제로는 발매 연도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제품은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초인가요? 초중반에 나왔던 모델이었고 여기 지금 텅에 그 흰색 이 부분이 거의 지금 다 삭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삭기 시작을 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제가 여러 푸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킹 피타드 2000 라벨이 붙어있는 모델이고요. 요 제품은 SG 모델입니다. 푸마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도 피타드 2000 가죽이 사용이 됐고 영국의 피타드사에 그 다음에 이제 SG 모델인데 여기 약간 골드 컬러처럼 되어 있는 거는 토레로, 그러니까 1982년에 푸마에 출시했던 토레로 모델을 약간 응용한 컬러죠. 골드 컬러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 푸마의 어퍼의 그 스티칭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는 요 모델보다는 후대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가운데 부분이 약간 이제 분리돼서 요즘 유행하는 그 스플리트 아웃솔, 그러니까 앞쪽 뒤쪽을 분리시키는 아웃솔 형태가 비슷하게 되어 있고 대신에 여기에 이제 그 인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약간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 아웃솔 그 플레이트가, 이거는 그 1988년 아디다스 이퀴먼트 버전이랑 1990년에 나왔던 에트리스코 유니코 고 축구화들에서 채용됐던 구조들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들이 약간 응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축구화에서 다른 모델이고 요 모델도 킹이지만 이거는 이제 킹에서 약간 더 개선이 되어서 이 카메라에서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라인이 그냥 가죽으로 사용되다가 여기에 지금 엠보싱, 그러니까 약간의 그 구멍처럼 되어 있는 구멍을 뚫어서 만든 가죽이고 그 다음에 킹 로고도 약간의 변경이 됐죠. 예전에 이게 약간 더 신형 모델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믹스드 스타일이어서 이 제품은 제 기억으로 영국에서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FG 스터드에 지금 보시면 이 SG 스터드가 요렇게 끼워져 있는 모델이었고 플레이트도 다소 지금과는 좀 다른 편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는 게 요거는 킹 SL, 그러니까 슈퍼라이트죠. 물론 지금 무게랑 비교를 하면 많이 더 무겁습니다. 훨씬 더 무겁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그 킹은 대개 FG 모델 기준으로 보면 무게가 한 290g, 260 정도에서 290g이니까 사실 270, 280 사이즈, 294 이렇게 넘어가면 300g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2000년 초 같은데 초중반 그다지 성공적인 모델은 아니었어요. 이 제품도 너프가 되게 딱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모양이 너무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칼발용처럼 만들어져 있고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 이제 푸마의 폼스트립 라인이 지금 뭐 이게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한 푸마의 오리지널 그 파라메시코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처럼 되질 않아서 이 라인이 들어간 이후부터 이제 푸마 축구화에 약간 흥미가 떨어졌었어요. 보기가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원래 저는 되게 이 푸마의 폼스트립 라인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푸마에서 만든 케블러로 만든 축구화입니다. 케블러로 만들어져서 이게 80년대 중반 정도에 만들어진 축구화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니트라든지 그런 인조 가죽이 사용되는 초기 형태, 그러니까 카본 폴리마이드 같은 소재죠, 케블라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니트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당시 케블라로 만든 천이어서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제품이 계속해서 그 생산되진 않고 중단이 됐어요.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게 지금은 약간 이 색깔이 다 이제 변색이 돼서 그렇게 아니고 그라운드 컨트롤러 되어 있는 그 듀오 플렉스, 그러니까 1982년에 만들어졌던 그 토레로에서 선보인 듀오 플렉스 존이 약간 더 개선이 된 형태로서 이 자체로서 굉장히 멋있어. 저기 맥라렌 로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굉장히 클래식한 축구화인데 SPA 킹이라고 해서 아식스 모델을 제가 선전 들을 때 왜 그 예전에 그 샤페 모델 SG 모델 일부의 그 중창 부분, 그러니까 사실 아웃솔에 이제 약간 끼워져 있는 그 에바 스폰지 같은 것들이 끼워져 있는 그 축구화가 나왔었다 그랬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뒤쪽이 사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굽이 이 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스폰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충격 흡수 능력은 전혀 없지만 굽이 약간 있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축구화의 이 가죽을 덧댐,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 가죽 덧댐이 이루어져 있는 축구화인데 이 가죽 덧댐이 굉장히 고전적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내에서 그냥 이제 프로스펙스의 전신 국제상사인데 국제상사 말고도 국내 신발을 만드는 제조회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용 축구화를 만들 때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이제 푸마라든지 뭐 아디다스라든지 요렇게 해서 가죽 덧댐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이 나올 때였기 때문에 이 축구화들이 비교적 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 형태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됐었죠. 가죽 덧댐이라는 거는 지금은 축구화가 대부분 공에 전달되는 파워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스워브를 증가시킨다든지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설계 기준이 기능성, 그러니까 가벼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스프린트성 강화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발을 보호, 그러니까 경기 중에 스파이크에서 발 펴서 발이 다치는 경우 아니면 공에 옛날에 딱딱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이 묻으면 더 딱딱해지죠. 그 방수 처리가 된 축구공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독일 베르크사에서 그 코팅을 처리해서 나온 축구공을 제가 처음 봤던 게 81년경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회사예요, 독일 베르크가. 지금 축구공이 아예 생산을 안 하는 회사지만 당시에 독일에서 베르크라는 회사가 축구공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코팅 가죽, 천연 가죽에 이제 그 우레탄 코팅을 처리한 가죽이 있어서 그 공이 이제 그 수분 흡수를 줄이죠. 그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만든 게 탱고가 아디다스에서 개발이 됐던 건데 사실 탱고보다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독일의 베르크사 제품도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독일에 지금 분데스리가 사용되는 거 있는 거는 더비스타 축구공이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독일 전통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 제품이 오랫동안 독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베르크라는 회사도 꽤 축구공을 잘 만들었었던 회사였어요. 뭐 그 당시에 테스트를 할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4톤 정도, 2.5톤 아니면 3톤 정도 되는 트럭 뒷바퀴에다 공을 집어넣고 공에 그 바퀴에다 공을 집어넣은 다음에 저 트럭에 2.5톤이 눌렀을 경우에 그 공이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테스트를 한 사진을 공개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공이 내구성이 뛰어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발을 보호하는 형태로 두꺼운 스티칭들이 되어 있는 축구화가 이 푸마의 이제 킹의 이제 기본 특징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던데 푸마 킹 모델은 저희가 푸마 뭐 축구화 역사 이런 데서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최초로 푸마 킹이 개발이 된 거는 1968년이에요. 첫 번째 킹 모델은 에우제비오가 착용을 했었고 에우제비오가 잉글랜드 월드컵 착용을 한 후에 탑스코어라고 됐죠. 그러니까 최다 득점 한 선수. 그러나 푸마는 그 이전에 1954년에 독일 월드컵 당시에 왜 독일 선수들이 아디다스의 이제 스크루인 방식의 그 축구화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푸스카스가 헝가리 팀을 이끌었는데 이 푸스카스가 아시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5연패를 이끌었잖아요. 60년대 이 푸스카스가 푸마를 신었었습니다. 푸마 축구화를 신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68년에 물론 그
스웨덴 월드컵에서 브라질 일부 선수가 신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62년에 이제 그 펠레가 공급을 받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62년에 브라질이 우승할 당시에 유일하게 저먼, 메이드 인 저먼이 축구하는 당시에 독일에서 만든 푸마밖에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당시 결승전에서 특히. 뭐 예선에서는 다른 팀들은 뭐 여러가지 축구화를 신었었겠죠. 근데 62년 칠레 월드컵에서 이제 브라질 우승할 당시에는 브라질 그 유일하게 푸마가 그 독일 브랜드로서 그 결승전에 참여를 했었었고, 68년에 그러니까 펠레는 일찌감치 푸마 모델을 신긴 했지만 킹 모델을 신진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68년이 지나고 70년대가 되면 1970년도가 되면 드디어 이제 월드컵, 멕시코 월드컵이죠. 멕시코 월드컵에 참가하는 펠레가 킹 모델을 신게 되고, 그때 이후로 진정한 그 푸마 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펠레가 이제 브라질 월드컵 3회 우승을 이끌면서 줄리메크를 영원히 가져가고, 펠레는 대회 MVP가 되고, 그 과정에서 푸마 축구화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푸마와 펠레의 장기 계약, 롱텀 계약에 이제 굉장히 오랜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파트너 관계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고 하는데, 1970년에 그 축구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킹 플래티늄 축구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 당시에 만들어졌던 푸마 킹 모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1970년이 되면 그 푸마가 펠레를 타겟을 한 제품이 사실 되죠. 이제 제품에 명칭에 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 뭐 한 10여 년 이상은 킹 펠레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광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킹이라고 적고 거기 이제 펠레 사인이 들어가고 푸마 로고가 들어간 형태의 광고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모델들을 요한 크루이프가 신고, 그 이후에 뭐 균트 네처라든지 이런 독일의 유명한 선수들을 신게 되고 했었고, 알란 시몬센도 신었죠.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신으면서 굉장히 그 브랜드의 인지도가 널리 알려지고, 많은 독일에서는 아디다스랑 이제 경쟁 관계에서 굉장히 분데스리가 많은 선수들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착용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들이 경쟁 관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1970년에 그 푸마에서 축구화를 이 킹을 만들 때 이전과는 또 다른 이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듭니다. 그 제가 왜 그 스크린 방식에 1954년 독일 대표팀이 사용했던 이제 스터드를 교체하는 SG 스터드가, 사실 그 많은 분들은 54년 독일 대표팀이 아디다스를 신었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원조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푸마가 1952년에 이미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를 만들었었거든요, 제작을 해서. 근데 이제 대표팀에 신기는 거를 실패를 했죠. 대신에 그 해인가요? 그전 해인가? 하노버 96팀이 리그 컵이었나요? 리그 우승을 마지막 결정 짓는 과정에서 그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그 축구화를 신으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 지금도 킹 모델들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뭐 이렇게 또 가죽을 이제 잘게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가죽 늘어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 패딩을 넣어서 공에 전달되는 그 공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한다든지 패딩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지만,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죽 덧댐으로 제 축구화들이 대부분 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죽 덧댐이 많이 들어가고 두껍게 들어가고 하는 형태였는데, 1970년 모델이 되면 이 축구화처럼 지금 킹 플래티늄처럼 그 푸마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플래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비교적 편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의 두께를 얇게 하고, 그 다음에 축구화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덧댐들을 줄임으로써 발을 편하게 하는 이 플래스트럭처 공법으로 1970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그 축구화의 기본 디자인과 이 플래티늄 디자인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이 축구화를 보면 이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이잖아요. 이 캥거루 가죽이어서 풀 캥거루 가죽도 물론 역사가 한 1970년부터 푸마가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킹 모델에서부터 이 풀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는 축구화가 그 원형이
그 푸마의 과거 1970년 모델이라 그러면 이 그 모델이 지금 이 형태로 그대로 사실상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플랫 스트럭처라는 거는 축구화의 어퍼를 장식하는 어떠한 외부의 다른 그 돗댐이라든지 구조가 없고 그 상태 가죽 한 겹으로 굉장히 얇게 가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푸마 라인하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웃솔도 그 당시에 축구화 치고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편레가 신었던 거는 물론 FG, SG 두 개가 다 지급이 됐던 걸 아는데 SG 형태 요것도 지금 그 믹스드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네, 믹스드 스타일 나오죠. 그러니까 SG가 나오는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 믹스드가 되어 있는 SG로처럼 되어 있는 건 요 같은 제품으로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굉장히 심플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모델을 그 잘 디자인상으로 개성이 되어서 이 지금 그 플래티늄이라는 이름을 달고 리턴 오브 더 킹이라서 이제 왕의 귀환 이런 이름을 붙여서 푸마에 선전을 하는데 그 당시 모델은 제가 사진을 나중에 여기 그 저 영상에 드리면 아마 아 정말 비슷한 컨셉으로 그 됐구나 이런 복각처럼 만들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68년에 만들어졌고 저 지금 2019년이니까 5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단일 브랜드 명을 갖고 있는 축구화로 어쨌든 푸마는 그때 이후로 킹을 계속 매년 발매했으니까 클래식한 형태든지 어떤 형태든지 지금도 이 제품들은 나오니까 그거를 비교하면 아마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오랜 장수 브랜드가 아닌가. 프레데터만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로 끝이 났는데 이건 지금 50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은 판매가 됐다고 하는 코파 문디알은 79년에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한 10년 정도 뒤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축구화 역사에서 이 킹이라는 걸 차지하는 비중은 뭐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축구화가 되겠죠. 문제는 자 이제 이 축구화는 그러면 그 1960-70년 모델을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제작이 된 축구화 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푸마 축구화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뭐 당연히 이제 플랫 스트럭처니까 기존에 있던 축구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들 이런 형태들의 스티칭이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이 제품은 손을 안쪽에 넣어보면 겉에 가죽 그 다음에 안쪽에는 약간의 스웨이드 형태의 제가 지금 안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천만 덧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무게를 훨씬 감소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체 패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대신에 일체 패딩이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의미로는 발을 보호해주는 능력, 다시 말해서 공으로부터 발에 전달되는 그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이 없고 대신에 어퍼의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그 베어풋의 개념, 그러니까 맨발 감각에 비교를 잘 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이 푸마킹 모델은 전통적으로 이런 형태의 물론 이제 70년 모델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모델은 아마 거의 80년대 초중반에 이제 디자인됐던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스티칭이 되어 있는 오랜 전통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 한 겹이로 처리가 되고 나면 이 모델들의 이제 전통적인 개성은 다 없어진 거죠. 다 없어졌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 이때 당시는 지금 축구화가 무게가 200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FG만 하더라도 무게가 한 29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제품은 무게가 200g입니다. 그러니까 200g이니까 풀캥거루를 사용을 하면서 무게를 200g까지 줄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봤던 무릴리아 네오나 제가 최근에 그 리뷰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매일 신고 있는 모델 엑스플라이 아식스에 그 모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무게가 200g인데 풀 캥거루가 아니죠. 여기는 가죽 앞에는 천연 캥거루지만 여기는 다 인조 가죽이고 레블러도 마찬가지예요. 레블러도 최근에 이제 200g까지 떨어졌나요? 210g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무게를 줄여면서 가는 거 그게 이제 다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축구화도 그렇게 무게를 줄였다 이거죠. 그러면
풀 캥거루 수에서 어떻게 무게를 줄였냐. 이제 그게 되게 관심사항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일체 패딩이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패딩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힐 카운트를 지지해주는, 아킬레스를 지지해주는 부분. 여기랑, 그 다음에, 그, 발이 들어가서 발목 밑으로 해서 신발을 발이 밀착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여기 그, 그러니까 발목을 둘러싸는 부분. 이게 이제 락다운을 시키려고 그러면 요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요 정도 부분에 한해서 패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아예 패딩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푸마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70년 모델부터 여기 이 푸마의 이 폼 스트립 라인, 이 푸마 전통 디자인의 이 폼 스트립 라인이 가죽으로 두껍게 부착이 패치처럼 되어 있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 푸마 폼 스트립 라인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 가죽을 덧댄 게 아니라 그 통 가죽 이렇게 어퍼에서부터 전족부에서부터 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다만 여기를 스티칭으로, 그러니까 바느질로만 요 무늬만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폼스티블의 무게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그 푸마 축구화는 지금은 뭐 국내 분들한테는 거의 크게 그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어서, 최근에는 뭐 이제 푸마 원이라든지 뭐 그 퓨처 제품, 뭐 이제 네핏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 전통 클래식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많이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푸마는 이 폼 스트립 아래쪽으로 이 가죽 덧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푸마 폼 스트립이 지나가고 횡으로 이제 요렇게 그 가죽 스티칭이 따로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SPA 킹이 나왔을 당시에도 푸마 폼 스트립 아래쪽으로 축구화 전체의 발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 가죽 형태가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들어가 있었고, 이게 물론 아디다스에서는 이게 삼선이 이제 대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또 비교적 그 최근에 나온 푸마 킹에서도 요 그 축구화에 지지하는 요 가죽 덧댐은 항상 기본적으로 푸마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었어요. 이 케블라 모델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라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만 이제 이 SL 모델로 오면서는 그 부분이 조정이 됐죠. SL로 오면서는 보시면 이 옆에 있는 덧댐은 없어지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그 전체 가죽에서 그 까만색 가죽 부분을 요 흰색 가죽으로 대체를 해서 스티칭을 해서 무게를 줄여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SL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까만색 위에 흰색을 덧댄 게 아니라 까만색과 흰색 가죽을 서로 이렇게 덧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 놓은 겁니다. 디자인상으로. 그래서 없어졌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파라멕시코 같은 경우도 푸마의 전통적인 것들은 계승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계승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재밌게도 여기가 요 형태만 유지가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신에 여기와 가죽과 여기 가죽이 다 동일한 가죽에 그냥 스티칭으로만 이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전체 어퍼를 지지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축구화는 얇은 가죽 하나 통으로만 만들어서 축구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능적인 요소는 최소화시켜서 오로지 캥거루 가죽 하나만 가지고 그 축구화의 착용감을 높이는 거. 대신에 그냥 옛날처럼 그 캥거루 가죽 하나로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현대적 개념의 재해석이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을 찾아보긴 힘들겠죠. 그래서 그 킹에서 구안한 부분은 현대 축구화의 개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발의 밀착성, 이걸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그 고무밴드를 가운데 집어넣어.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현대 축구화의 개발의 트렌드는 결국 봤을 때는 발의 밀착성을 높이는 거. 그래서 네메시스 같은 압박봉대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개발한 플라이와이어, 그 다음에 플라이니트,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플라이니트,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뭐 팬텀 비자 아니면 다이나믹 모컬러 뭐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축구화를 가급적 발에 밀착시키는 거, 최대한 밀착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의 밀착성을 높이면서 볼 터치감을 증가시킨다든지, 많은 분들은 이제 그 터치감 자체가
소재,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 아니면 니트 사양의 차이를 점을 둔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터치감을 결정하는 것은 두께, 물론 그 소재 차이, 그러니까 푸마의 퓨처 무언 같은 어떤 제품들의 그 인조 가죽, 플라스틱 인조 가죽 같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 TPU죠, 일종의 이제 그 플라스틱 소재들이 붙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캥거루 가죽이냐 아니면 얇은 니트냐 이런 것에 따라서 소재가 주는 느낌에 따라서 터치감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과 공 사이에 개입하는 정도, 다른 개입하는 요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 발의 터치감이 높아지는데 이 축구화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현대 축구화의 트렌드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기에까지는 다 캥거루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그 저기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신으면 정말 양말 다음에 발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베어풋 개념을 충실하게 잘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는 이제 밴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입구 쪽이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면 되게 이제 축구화를 신기는 좀 어렵잖아요. 신고 벗는 뭐 벗는 거는 사실 이 뒤쪽을 자꾸 당기면 그러니까 벗는 건 어렵잖아요. 신는 게 되게 어려운데 신고 나서 저 개인의 이제 발볼이 그렇게 발볼 자체가 뭐 넓거나 아주 좁거나 하진 않는 경우 보통에 본다고 하면 보통의 발볼이라고 하면 이 축구화가 주는 발볼의 그 압박감은 그다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 축구화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축구화다 이런 판단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축구화를 신었던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 스터드의 높이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축구화가 왜 해외에서 출시할 때 FG, AG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 말하는 AG는 우리나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인조 길이가 짧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적합한 스터드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제 앞쪽 스터드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그 파라멕시코 제품과 비교를 해서 뭐 두 번째 스터드 정도의 높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요 스터드와 요 스터드의 높이를 비교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높이면 예전에 그 SG 축구화면 그 16mm 스터드 높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드가 굉장히 높은 거는 이제 이 축구화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실제로 저희가 올렸던 커뮤니티에 어저께 신었는데 본인이 아침에 신었는데 이 스터드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이거를 스터드를 절개해서 신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되는데 다만 꼭 신고 싶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인조 구장의 상태가 좋거나 아니면 간혹 천연잔디에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요즘 축구화 설명을 해도 계속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거에는 이 스터드와 이 스터드 사이의 플레이트가 어설 플레이트 그냥 일자로 밋밋하게 되어 있다가 최근에 나온 축구화들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스터드와 그러니까 앞쪽과 전족부와 후족부를 연결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아무런 개입이 없이 이렇게 일자 형태로 밋밋하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 부분이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는 그 프레임,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하는 거 아니면 여기가 꺾이지 않도록 힘을 기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게 무게를 줄이려 그러면 아웃솔 플레이트 두께를 얇게 해야 되는데 그 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강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주는 힘이 탄력성 정도를 손실이 되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강력한 지지대로 이 프레임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두껍게 놓은 이 지지는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길다란 작은 보조 스터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스터드의 높이보다 실제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 들어갔을 때 이 축구화를 신고 그 들어가면 실제 체감하는 높이는 생각보다는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이런 축구화들 개발 보면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옆에서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스터드들이 있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술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아디다스 예전에 토슈 프레임 같은 거였는데 이 토슈 프레임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지만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시다시피 이 스터드와 이 스터드 사이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이 스터드가 맨 아래로 닿긴 하지만 요 중간 부분이 잔디 중간 정도에 걸려 있는 형태가 돼서
생각보다는 이제 지면에 닿는 안정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계가 이 축구화의 그 스터드 높이의 어떤 단점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해주고 있고요. 뉴발란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발란스의 FG 스터드가 작고 그 듬성듬성듬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스터드가 약간씩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 축구화가 비교적 그 발의 안정성이 높고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축구화로 소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축구화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잘 구현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축구화는 힐 카운트 쪽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안쪽에 패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부드러우면서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고 이쪽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패딩이 두껍긴 하지만 이 자체가 적당한 폼의 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힐 카운트 쪽을 지지하는 쪽에서 보면 상당히 이점은 있어요. 그리고 이 축구화는 안쪽 전체가 말씀드렸듯이 안쪽 전체가 약간의 스웨이드 형태의 그 소재를 띠고 있어서 양말을 신고 운동을 할 때 발이 미끄러진 형태가 크지 않은 그래서 발의 밀착감이 높은 거 그러니까 밴드가 있어서 발의 밀착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쪽에 어떤 소재를 쓰느냐, 그 다음에 어떤 양말을 신냐에 따라서 이제 축구화와 발 사이의 밀착감을 형성시켜주는 정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푸마의 플랫튜닝 모델에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축구화가 소개될 때, 유럽 덴마크에 있는 유니스포츠가 어떤 축구화를 비교를 했냐고 하면, 아시겠지만 마그네티코 예, 알렉산더 아놀드랑 그 다음에 박주영이 신고 있죠. 데파이도 신고 있네. 같은 모델을 다른 모델 클러치 슈퍼폼 클러치인가 뭐 그걸 신고 있나 데파이가 하여튼 언더아머 제품을 신고 있는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마그네티 저도 이거 제품을 봤었을 때 아무런 가죽 스티칭 장식들이 없기 때문에 마그네티코를 연상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실제 착용용, 제 개인적으로 이 축구화 푸마의 킹 제품을 수집하는 욕구로 만약에 사고 한다면 당연히 킹 플래티넘을 구입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FG 모델을 가지고 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볍고, 그래서 터치감이 좋고, 그런 축구화를 FG 모델 중에 또 특히 까만색이고 어떤 분들은 까만색을 또 싫어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블랙아웃처럼 되어 있는 이 축구화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그네티코랑 그 다음에 요 플래티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마그네티코를 구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게 여기가 거기 개방이 되어 있어서 축구화를 끈으로 얼마든지 제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스터드의 길이나 구조가 제가 마그네티코를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 훨씬 좋았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물론 마그네티코 언더아머가 출시 가격은 289,000원인가 뭐 그 정도 비교적 높았는데 지금은 아울렛이나 언더아머 그 홈페이지에서도 173,000원이니까 한 30% 이상 40% 가까이 할인 중인가요? 뭐 그 정도 가격에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 제품도 할인을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다 그러면 뭐 10만원대로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스터드의 높이에 대한 우려는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이 제품을 받아 놓고 이 제품을 지금 제가 실착을 해서 필드 플레이를 한 건 아니고 실내에서 이거 신어보고 전체적인 착화감을 체크를 했는데 뭐 전체적 착화감 상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없고 이 지면을 닿았을 때 스터드가 주는 그 프레셔도 크진 않은데 다만 이제 스터드가 너무 높으면 어쨌든 플레이 하는데 약간 지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구에 따라서 이제 발목이라든지 어떤 하중을 주느냐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뜻 권해드리기는 힘든데 이 모델과 마그네티코를 비교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마그네티코를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마그네티코는 제가 지금 마그네티코를 착용했던 기억에 따르면 발 앞끝이 완벽하게 제 발에 맞아 떨어지진 않았는데 비교적 발을 감쌀 때 부드럽게 발을 감싸는 게 있었었고 두 번째 장점은 신발끈을 조정에 의해서 제 발에 맞도록 핏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이 이프마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끈을 당기면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밴드와 그 다음에 끈에 수소연이 되고 양말까지 신은 상태라고 하면 발에 압박 요인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도 발에 압박 요인이 많은 거를 좋진 않거든요. 가끔 뭐 발목 상태가 안 좋고 하면 테이핑을 하긴 하지만, 그 테이핑을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발목을 자꾸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테이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등을 어쨌든 압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는 그속 좋아하진 않은 편이어서 마그네틱코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말 그대로 플래티늄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기념으로 할 수 있는 고급 모델이니까, 평소 푸마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수집용으로도 갖고 계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웠는데요. 이게 제가 워낙 이 일본식으로 나왔던 파라메시코를 최근에 한 걸 다시 또 이제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할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축구화 자체로 푸마 이 폼스트립 라인이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축구화거든요. 물론 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펠레, 저희들 우상이 당시에는 펠레나 마라도나 양크루이프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신었던 그거에 대한 강렬한 기억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의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품을 사실 봤을 때 풀 캥거루 가죽의 좋은 점들은 다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축구화가 주는 어떤 그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랄까, 축구화 디자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은 약간 없어서, 블랙아웃의 풀 캥거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디자인상으로 보면 약간 못 미친다, 이렇게 그 크롬 컬러의 도색처럼 되어 있긴 한 이런 부분도 사실 크게 이게 선한 편은 아니거든요. 고급스러운 맛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실착 리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야, 이건 제가 지금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이 리뷰를 해서 지금 빌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가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같이 오랫동안 킹을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제품들을 수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집을 용으로 갖고 있으면 또 이제 실착을 하게 되면 이제 수집하는 약간 흠이 되죠. 그러니까 실착을 해서 사용한 제품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 높이 때문에 만약에 못 신게 되면 사실 뭐 수집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못 신는 축구화를 계속 수집하는 것도 좀 뭐 문제가 있기도 해서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글쎄요, 이걸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구입을 해야 될지 말지 조금 망설여지는 제품이긴 해요.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베어풋에 굉장히 충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밴드가 있는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빠뜨렸는데, 여기 지금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이 앞쪽 전족 부위의 발등 부분을 연결시켜주고 끈이 들어가 있는 이 밴드 부분에 연결하고 있는 부위가 스티칭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이 제품도 생각보다 그 본딩 처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천연 가죽을 사용하므로서. 그래서 본딩 처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염세 부분들이 다 스티칭 처리가 되는데, 그 스티칭에 커버되어 있는 이 부분의 마감의 소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더 좋은 고급 소재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약간 남는 정도인데, 인솔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인솔을 체크를 해봤는데 인솔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기대 못 미친다. 물게 거의 푸마 킹의 한 50주년 모델, 글쎄요, 제가 50주년 모델이 실제로 푸마에 출시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이게 푸마 킹의 50주년 기념 모델이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는 있죠. 그러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50년 당시에 만들었던 푸마 기초 컨셉, 기본 컨셉을 잘 충실히 반영을 한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선뜻 실착용으로 구입을 하기에는 약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의 성능, 그거는 사실은 여기에 무슨 뭐 CT 프레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와이어가 들어가는지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맨발 감각으로 그 축구화의 온전한 기능을 그대로 체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착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꽤 잘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다만 이런 제품의 그 선택지가 만약에 이거랑 마그네틱코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마그네틱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푸마 킹 플래티늄 모델을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 제품도 혹시라도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서울 같으면 이제 카푸라든지 사카라든지 그런 그 대형 매장들의 제품이 들어가서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푸마 매장에도 있겠죠. 블랙옵션 매장들에는 주가들이 들어가니까 꼭 가서 한번 신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퍼의 마음 그 어퍼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꼭 그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이스터드가 과연 본인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 운동장 그라운드 환경에 잘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그 지금 리뷰 시간 30분이 넘어가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풀 캥거루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런 스티칭도 없고 아무런 그 패딩 같은 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리뷰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착용감상에 뭐 발에 잘 밀착이 되느냐 그 다음에 끈을 조절해서 밀착 정도가 완성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스터드의 높이 아니면 스터드의 강도라든지 근데 뭐 좋은 캥거루 가죽에 좋은 이 TPU 소재로 만들어진 아웃솔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구성 뭐 이제 스터드의 내구성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인조단지 천연단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그건 없기 때문에 리뷰를 해드릴게 제가 뭐 해드 이 쿠킹 플래티늄 모델 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리뷰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뭐 요 정도까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놓쳤거나 아니면 저희 리뷰 중에서 그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거를 저희 리뷰의 댓글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그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드도 지금 블레이드와 이렇게 원형 스터드가 섞여 있긴 한데 이쪽 뒤쪽에 있는 이런 그 기본 블레이드 스터드와 이게 믹스가 되면 사실은 그 트위스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약간의 자리 씹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그 인조랜드나 아니면 편전대에서 그 실책 리뷰를 못 해보기 때문에 그런까지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범위 내에서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0년 만에 다시 50년 전통 푸킹의 전통을 잘 계승해서 만들어진 킹 플래티늄 모델을 가지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